임진영 선수가 왼쪽 러프에서 네, 임진영 선수 티샷이 왼쪽으로 네. 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리도 꽤 길고 또 러프에 공이 있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지면 런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린 앞쪽에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할 것 같은데요. 이번 대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샷이 잘 없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오면 정말 투펏을 장담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위치로 왔습니다. 이 홀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. 그렇죠. 전체 홀 중에 경사가 가장 심한 홀인데요. 내리막이 심하다고 그렇다고 또 짧게 칠 수만 없는 게 또 홀보다 짧게 되면 또 한 번의 내리막 퍼스를 해야 하거든요. 정말 거리감 맞추기가 어려운 퍼스입니다. 아, 조심스럽게 퍼팅을 했는데요. 네, 일단 좋아 보여요. 와! 임진영 들어갑니다. 와 여기서 버디가 나옵니다. 와 정말 이건 투펀만 해도 너무 잘했다 네. 싶을 정도의 어려운 퍼트였는데요. 그렇죠. 쓰리 퍼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걸 한 번에 마무리 짓네요. 아 처음 공을 쳤을 때는 아, 좀 짧지 않을까 와. 생각을 했는데 네. 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던 퍼트가 끝까지 내려가고 방향도 정확하게. 와. 골을 향해 갔습니다. 아, 이건 정말 손을 번쩍 들만한 것이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다시 공동선두로 올라옵니다.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임진영 선수예요. 아주 멋진 퍼트를 성공하고 왔습니다. 진영 선수는 약간 오른쪽 페어웨이. 그래도 티샷이 멀리 나왔기 때문에 네, 오늘 보기 없이 지나왔는데 이 홀에서 타수를 잃게 됐습니다. 네, 임진영 선수는 페어웨이 우측편에서 샷을 하기 때문에 아, 각도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웨지로 샷을 했어요. 오, 네. 그래도 핀 쪽으로 그렇죠. 스핀 양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임진영 선수의 버디 퍼트 남아 있는데요. 들어가면 다시 공동 선두. 나이스 버디. 연속 버디. 경기 초반에는 계속해서 팔을 이어왔지만 지금 동판 오늘 이 7번 홀에서 또 많은 버디가 나오기를 함께 기대해 주시죠. 네, 7번 홀이 좌우 폭이 좁고 또 앞 뒤로 굉장히 긴 그린입니다. 어제 앞핀이었을 때는 선수들이 뭐 8번 아이언, 9번 아이언까지도 샷을 했는데 오늘은 핀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긴 클럽으로 샷을 해야 하는데요. 뒤쪽까지 오네요. 항상 그 부분을 억지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. 김민별 선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과하게 되는 스윙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드로우가 확실히 걸리는 샷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내리막 어프로치예요. 와 뒤쪽에서 와~ 또 들어갑니다. 임지영. 와. 와 임진영 선수 어제는 철저하게 짧게 공략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뒤로 와도 잘하네요. 그렇습니다. 와 앞서 5번 홀에서도 정말 내리막이 심한 네. 와, 그런 긴 거리의 퍼스를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내리막에 어프로치를 굉장합니다. 시켰어요. 오늘은 뭐 핀을 지나와도 전혀 걱정이 없겠는데요. 그렇죠. 지금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